소득 영어 3강의 5번부터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당신은 save 뭐지 이거? 무엇을 아끼다. 여기에 save가 명사가 두 개 오면 누구에게 무엇을 아껴준다는 뜻이네. 적어야겠지? 누구에게 무엇을 아껴준다. 당신은 아껴줄 수 있어요. 당신 자신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 여기서 어법을 생각해보면 여기 적어볼까? 지금 you라고 해서 틀리고, 왜냐면 아끼는 주체가 you, 아낌을 당하는 것도 you이기 때문에 yourself가 이때 self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똑같을 때. 자, 당신은 아껴줄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만약에 over the next few years, 다음 몇 년에 걸쳐서 당신이 give, 준다면 근데 보세요. 주다가 있는데 consideration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지. 뭔지 안 되시죠? 와씨, 너 역시 인간 보니까 잘, 아 스스로 자랑스럽지. 동의 혹시 동의어까지 기억나니? 아, 혹시 모른 거 챙기자. 여기까지 낼 것 같잖아. reflection 요거. 그 다음에 적으세요. ponderation 하고 하나 더 좀 어려운 거 contemplation이 동의어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자. 이게 심사숙고. 그래서 하다. 만약 당신이 심사숙고, 진지하게 심사숙고 해본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거다. 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요? 바로 What is most important to you?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1번. 그리고 두 번째 뭐? 당신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 준비나 요거 어퍼 모담 내볼까? 뭐라고 하면 틀리지? 그렇지. Want 뒤에는 뭐만 쓴다? 초보정사만 쓴다. 좋아. 자, 그 다음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명령문이에요. 자, 그러나 avoid the myth. myth는 뭐라고 이건? 오케이, 통념. 신화가 아니라 통념. 그 통념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 좋아. 그 통념은 avoid 뜻이 뭐다? 피하세요. 그 통념 버려버리세요. 자, 하고 중요해요. 대신 알았어. 자, 대신 둘 중 하나지. 뭐? 관계 대명사 대신던가 접속사던가. 관계 대명사라면 뒷문장이 어때야 돼? 관계 대명사라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그때는 뭐로 바꿔도 돼요? 위치로 바꿔도 되지. 접속사라면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그 뒷문장을 지금 해석해보면 완전해요. 그래서 얘 역할은 통념 이꼴 뒷문장의 경우 동격 대신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되면 안 된다 라는 어법. 그러니까 위치가 안 된다는 거에 뭐라고 적으면 돼?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통념은 피하세요. 그러나 그 통념은 피하세요. 어떤 통념? 당신이 be supposed to는 뜻이 뭐라고? 이거는 그렇지, 해야 돼. 오케이, 잘했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당신은 come up with는 come up with, come up with 요 가지고 나한테 와서 with, up with 뭐뭐를 떠올리다, 제안하다, 생각하다. come up with. 자, 당신이 떠올려야 한다는 거는 통념을 버리세요. 어떤 통념? 바로 일부, 저 보세요. ambitious 뜻은 야심차, 야망이 있는. 그리고 요 콤마만으로도 형용사 하나로 묶어서 뒤에 있는 거 수직해요. 디테일한, 세부적인. 일부 야심차고 디테일한 인생의 계획을 떠올려야 한다는 통념은 버려버리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거? 굉장히 뭔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그 통념 버려라. 그리고 그걸 떠올린 다음에 그 인생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통념 버려버리세요. 언제까지? The end of the rainbow가 뭐라 그러지? 이게 무지개의 끝이라는 얘기는 뭐다? 바로 그때 인간인데 뭐라 그랬니? 무지개 끝이 왜 이런 뜻이야? 왜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라는 뜻이야? 옛날에 그런 거 있어. 그래, 옛날에 무지개 있으면 그래서 끝에 가서 파면 거기 금은 무화가 숨어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서양에. 그래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 꿈이 이런 건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암시하는 바를 예를 들어 서술형으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라?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는 거, 꿈이 이루어지는 거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 봐봐. that's what을 쓰면 필이다 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 자, 봐봐. 이 that은 뒷문장 봐봐. 뭐가 없니?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치? 이 that은 뭐라는 얘기야? 관계대명사인데 딱 얼핏 봤을 때 선행사 있어 없어? happen은 뭐야 이건? 일어나서 발생하다는 동사지. 선행사 있니 없니? 없지. 없으면 what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왜 that이냐? 선행사가 얘예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일반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얘처럼 지금 동사가 길이가 하나밖에 안 되잖아, 짧잖아. 동사를 미리 마저 써줘. 마저 써주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 붙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선행사는 things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봐봐. 그러면 was였으면 또 왜 안 되는지 보세요. was이 왔다고 치자. was이. 봐봐. was 플러스는 뭐라고 이건? the thing which나 되시지. 그치? 그럼 뭐가 돼 문장이? things happen. 이게 뭐야? 상황이, 일들이 일어난다. 끝났지? 그리고서 the thing이 붙은 거 아니야? was이 온다면. things happen, the thing which가 되지. 그러면 the thing을 어떤 역할로 받아들일 거야? 이게 뜻이 뭐라고? 일어나다, 발생하다. 뒤에 을른이라는 목적어 올 수 있니 없니? 없지. 앞에 거랑 얘랑 얘랑 연결될 길이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없어야 돼. 없고 그냥 관계대명사 솔직한 구조를 이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와서 안 된다. 되니? 오케이. 그리고 요거 와 틀리다는 거 잘 알아둬. 다시 자,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상황? 예상치 못하고 unforeseen, 바로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거 여기서 추가 어법 내보면 뭐가 틀리다? 적으세요. are happened라는 건 틀리다. 틀린 이유는 저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일어나다 발생하다 뒤에 을들이 있어 없어? 방금 맞지? 없지. 목적어가 없는 건 뭐가 불가능하다? BPP가 성대 아예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세상의 사건들은 will alter, 이거 뭐였죠? alter 했는데? alter는 change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쉬운 단어입니다.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변경하다. 세상의 사건들은 바꿀 거예요. 상황을 바꿀 겁니다. 기회들은 당신의 길, 당신이 있는 쪽으로 오게 될 건데 하고 관계 대명사입니다. 뒤에 consider가 뒤에 목적 없어요. 당신이 결코 would have considered before. 전에는 결코 consider가 뭐라고 얘기해? 고려하다, 생각하다. 당신이 예전에는 결코 고려해보지 못했을 그런 방식으로 바로 기회가 당신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여기서 이 어법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 어법이 자, 이거를 오답을 적어볼게. 오답을 이렇게 적어봐봐. would consider 라고 하면 틀리다 라고 적어봐봐. would 동사원이 would consider 틀리다. 요 차를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would consider 해석이 뭐냐?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 would consider 라고 하면 얘는 고려할 것이다 요. 반면에 would have considered 뜻이 뭐냐? 봐봐 이거 요거를 풀어서 볼게. would have considered를 풀어서 would 쓰고 plus 라고 쓰고 얘는 쪼개보면 뭐냐면 had considered 돼요. had considered 요겁니다. 요건데 이제 would가 뭐다 이게? 조동사기 때문에 had가 뭐가 됐다? have가 돼. 동사원이 된 거예요. 요게 봐봐 had PP지. 이게 뭐야? 과거 완료죠. 조동사 뒤에 과거하려고 붙은 거야. 그럼 얘 전체 시제가 뭐가 되겠니? 현재일까 과거일까? 그냥 과거라 적혀. 헤드피프가 갖다 붙은 거기 때문에 현재하려고 아니라는 말이야. 그럼 봐봐. 따라서 얘의 해석은 뭐다? 아까 얘는 고려할 것이다고. 얘는 해석이 과거가 돼. 뭐다? 고려했을 것이다라는 쌍지옥 받침대로는 과거가 돼요. 이게. 그러면 봐봐. 여기에 왜 would have considered라는 과거를 해석되는 게 와야 되냐? 의미를 봐봐. 기회가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게 잘하면 기회가 당신의 방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어떠한 방식? 당신이 뭐가 들어가? 이전에 옛날에는 고려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고려하지 않을 방식이야 고려하지 않았을 방식이야? 뭐가 더 잘 어울려? 고려하지 안았을 방법이 before 때문에 예전에 그죠? 그래서 과거를 해석되게 하려면 would have pp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되니 이거? 오케이. 조동사 뒤에 have pp는 이게 뭐다? 과거 알려다. had pp다. 라는 거 중요해요. 자 그다음 우정과 네트워킹은 이제 뭐 인간관계, 대인관계 정도 되고 우정과 대인관계가 다른 가능성들을 활짝 열어주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너가 변화를 시도하면 좋은 결과가 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당시의 우선순위와 가치들이 evolve가 뭐지? evolve, 진화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발전하다와 똑같다 보시면 돼요. 당신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gain, 뭐라 그러지? gain, 무엇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다. 다시 기억해둬. 당신이 새로운 경험을 얻을 때 그리고 당신이 expose는 뭐지? 노출시키다는데 노출되다가 맞죠? 당신이 다른 선택들에 노출되게 될 때 우선순위와 가치가 발전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현재 보세요. 플랜은 무엇을 계획하다지?
동사 뒤에 목적어 없어요. 따라서 목적과 관계되면 생략됐기 때문에 묶어서 수직이야. 당신이 지금 계획하는 어떤 과제든지 간에 likely 뜻이 뭐라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할 가능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as는 어떻게 할까? 주어가 동사 하면서 정도로 보자. 당신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혹은 배울 때, 또 동사 2예요. 유가 생략된 거예요.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발달시킬 때, 당신이 새로운 방향에서 성장할 때, 바로 현재 계획하는 어떤 것이든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항상 상황은 바뀌게 돼 있다거든. 그래서 항상 변화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요지가 나온 것이고, in fact는 뭐지 이건? 사실, 실제로 정말로. 동의어 대보세요. in 저거가 effect라는 게 있어. in effect. 알아두시고, 또 하나 실제로 정말로 in effect 하고 그 다음 in reality as a matter of fact indeed 이 정도 동의어를 왜 챙기냐면 학교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둬야 돼요. 실제로 자 is은 가주어고요. 그 봐봐 데디아가 진주어 역할하거든. 이 대사는 뭘까? 그렇지. 뒷문장이 빠진 게 없어요. 오케이. 곤란하구나. 자 이게 대시라고 쓰고 틀렸다고. 왜 틀렸지 이거? 가주어는 뭐만 쓴다? in만 씁니다. 대사는 안 돼요. 뭐 what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뒤에 데디아가 진주어 역할을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가주어가 필요하다. imperative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반드시 해야 돼요. 뭐? 바로 당신이 반드시 뭐? remain 뜻이 뭐죠 이게? remain 어떤 보세요? 어떠한 상태로 있다는 뜻이고 자 이게 open이 오는 이유는 너가 어떠한 상태로 있냐에 대한 너에 대한 설명. 그 뒤에 보세요 remain 뒤에 저거 이게 틀린 이유 remain 플러스 형용사라고 적어요. remain 뒤에는 주어가 어떤 상태로 있다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의 명사를 설명하려면 형용사가 와야 된다. 동시에 적어서 자 형사 밑에 여지 여기다가 AD 부사는 안 됨 이라고 적어서 부사는 안 됨 부사가 오답이다. 당신이 이러한 변화들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넘어가자. 6번 만약 당신이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be going to가 뭐지?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이거 안 나왔어. 어? 인간이 안 나왔어. 뭐가 안 나왔어? 아 이게 6번 7번? 6번 7번? 둘 다? 너무 쉬워서 내가 안 했나 보다. 너무 쉬워서 책 보고 하는 거 아 너무 쉬워서 보자. 자 하자. 만약 당신이 새로 이게 쉬워 그렇죠? 만약 당신이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요. resign은 그만두다 라는 뜻이고 그만두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만둘 것이라면 be going to 뭐로부터 current는 현재이라는 뜻이고 당신의 현재 직장으로부터 그만둘 것이라면 그만둘 예정이라면까지가 이 프로젝트에다 이렇게 묶여요. 전부 다. 자 그리고 어법될 수 있는 건 여기에 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 ing 형태가 들어가면 안 돼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현재 직업이 있고 뭔가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면 may I 뭐요? 부탁하는 거죠. 아 물어보는 거죠. 뭐 해도 될까요? 미역 공부하고 있어? 네. 요거 하고서 미역 맞아 다섯 개 하자. 제가 make는 원래 만들던데 얘랑 결합돼서 얘는 제안이라는 뜻이에요. 제안하는 common sense가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건 항상 뭐다? 토픽을 제시하는 거야. 자, 토픽이 뭔지 볼까? unless는 보세요 이거. unless는 if not의 줄임말입니다. 문장 자체가 부정이 들어가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그래서 낼 수 있는 어법은 is 보자. 여기에 isn't가 되면 안 됩니다. 이미 다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매우 특별한 circumstance의 뜻은요? 이건 상황이란 뜻, 상황. 아주 특별한 상황이 unless,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보세요. I strongly suggest that은
나는 강력하게 제안한다거든. 그지? 지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 뒷문장이 지문의 요지 주제가 되는 거지 뭐. 자, 어법 생각해보면 이게 strong이 되면 틀렸다. 왜? strong은 뭐지? 형용사죠. 형용사 뭘 꾸민다? 명사 꾸미지. 봐봐, 뭘 꾸며지? 여기서는 강력하게 제안한다는 동사 꾸미기 때문에 부사대로. 오케이. 접속사 대지 생략된 개념이에요. 자, 요 뒤에가 되게 이 지문 있잖아. 이 지문 어법 되게 좋아. 잘 봐. 잘 봐. 제안하다라는 동사가 왔죠. 적어볼까? 제안하다라는 동사가 왔을 때 중요한 건, 우리 이거 그 우리 시험 대비 전에 교재에 썼어. 제안하다라는 동사가 왔을 때 뒤에 자연스러운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그지? 해야 한다라는 건 조동사 주로 썼어요. should를 쓰지. 그죠? 근데 should 해야 한다는데 앞에 제안하다 자체 이제 여기에 의무가 들어갔다고 치고, 뒤에 should는 반복되기 때문에 뒤에 should는 생략을 해요. 즉 정리하자면 제안하다라는 동사 뒤에 should는 생략된 것이다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should는 뭐야 이게? should는 무슨 동사 이거? 조동사죠. 그죠? 자, 그래서 don't가 되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거는. 자, should가 원래 있어서 should가 있는 걸 해석해볼게. 나는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should나 resign 아까 뜻이 뭐라고? 그만둔다. 당신이 그만두면 should는 안 된다고. 뭐로부터? 당신의 현재 직업으로부터. 오직 뭐만 가지고 verbal 뭐지 이게? 언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말의 언어적인 agreement는 합의.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의역하면 말로 하는 합의만을 가지고 이렇게 돼요. 말로 하는 합의만을 가지고. 말로 하는 합의만을 가지고 그만두면 안 된다. 자, 이걸 좀만 적어볼까? 말로 하는 합의는 뭐냐면 이게 이거야. 이제 우리 회사로 오세요. 새로운 회사에서 한 얘기. 이것만 듣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말로는. 요거. 그리고 또 아니면 인포멀은 뭐냐면 이건 뭐지 이건? 비공식적이냐 뜻이에요. 비공식적인 이메일만 가지고 현재 다니던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치? 왜?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잖아. 말로 하는 거 기억에 남아야 한다면 안 남잖아. 그치? 뭔가 문서가 있어야 되지. 그러지 말래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이메일은 어떤 이메일이냐? 말해주는이 맞지? 봐봐. 자, 요것도 오답을 내볼까? told가 틀렸다고 적으세요. told 왜 틀리지건? 말된이란 pp거든. 안 돼요. 말해주는 이메일이 맞지, 능동으로. 자, 뭘 말해주는? 당신에게 대디아를. 요 대신 뭘까? 요 대신 뭘까? 그렇지. 뒷문장을 잘 보네. 이제 오답은 뭘까? 그럼 와서 맞아 틀려요. 틀리죠? 후도 맞아 틀려. 안 되지. 그치? 선행사가 아니라는 말이야. 당신이 미래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신에게 말해주는 비공식적인 이메일도 안 돼. 그러니까 이메일이 있어도 이게 회사의 마크가 없는, 비공식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 마크가 없는, 회사 마크가 없는 그런 이메일만 가지고 현재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 확실히 뭔가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확실히. 왜냐면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 회사에서 사실은 뻥이지롱 뭐 이런 거 어떻게 그지? 사실은 안 되지롱 이러면 안 되잖아. 자, 봐라. 그럼 여기에 should not인데 앞에 뭐가? 앞에 뭐가? suggest가 있을 때 주의 should를 주로 생략한다 거의. 그만 봐.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할 때 should not인데 should만 생략하니까 뭐가 남아야 돼? not resign만 남아야 돼요. 그렇게. don't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 not resign에 몇 줄을 거둬도 이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반대로 don't resign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should not 형태에서 should not이라 쓰던지 아니면 should를 생략한 not resign 쓰던지 이렇게 해줘야 돼. 뭐 때문에? 서지했을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 요게 스파인이 척추예요. 척추. 그러니까 등골이 이렇게 되고 추이라는 게 요게 그 맥도날드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존나 시원시원한 거 자두 칠러. 맥도날드 모르니? 어디 있는지? 그러면 그 슬러시 같은 비슷한 거잖아. 주스 같은 거. 그 이름이 뭐야? 자두칠러야. 자두칠러. 추. 이게 이렇게 되죠. 추. 굉장히 으슬으슬하게 추운 걸 추다 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두칠러는 뭐야? 자두맛에 존나 너를 춥게 만드는 거란 뜻이야. 자두칠러. 어? 자, 나는 그래서 얻어. 뭘 얻어? 내 척추 위로 막 간다면 서늘해지는 거 얻어. 그래서 등골이 오싹해지다 표현이 되는 거야.
나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깜짝 놀래. 뭐 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할 때. 자, 그다음 이것을 한다는 건 뭘 할 때? 뭘 할 때? 위에 나온 거 어떤 내용? 바로 뭐? 어? 말로만 합의 듣고 그만두는 거. 그죠? 너 이제 우리 회사 와. 이거 듣고 그만두는 거, 현재 회사. 또 뭐? 비공식적인 이메일만 받고서 회사를, 현재 회사를 때려치는 거. 디스를 써라 그러면 이걸 써라 그러면 그렇게 풀었어야 된다고 바로 앞에 있는 내용 말하기 때문에. 자, 아니면 그것을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만으로도 저는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럼 안 되는데. 자, 있어요. 여전히 그러한 찬스가 기회 말고 가능성이라는 뜻이었어요. 여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요 뒤에 동격 대지 생략됐어요. 그 가능성이라는 이걸 무언가 하고, 자, 보자. 요거 5번. 자, 이렇게 적어봐봐. On.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이건. Foreseen something. 이건 틀렸다라고 적어볼까? Unforeseen something. 틀렸다고. 자, 왜냐? 해석을 해볼까? Foresee가 뭔지 Foresee. 요게? 미리 보다. 예견하다는 뜻이에요. 예견된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사이에서? 아, 예견되지 않은, 예견되지, 예측하지 못한, 예견되지 못한 무언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 누구 사이에서? Between A and B, 둘 사이입니다. 말로 하는, 말로 제공하는 것과, 제공한 것과 실제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말은 나중에 뒤집을 수 있다. 자, 요게 틀린 이유는, 봐봐. 원래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맞지. 근데 얘는 형용사가 뒤로 가서 앞에 있는 거 꾸미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저번에 안 했나? 세 가지 명사? 적으세요. 띵. 말이 원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걸 수식합니다. 어순이 이렇게 돼요. 형용사가 뒤로 가버립니다. 얘들은. something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와요. 그래서 unforeseen something은 틀리다 이건. 띵자로 끝난 명사죠? 뒤로 가야 돼요. 형용사가. 되니? 자, 또 이것도 해볼까? Unforeseen에다가 뭐가 좀 틀려요? Unforeseeing이란 ing 틀리지. 무언가라는 건 예견되지 못하는 대상입니다. 예견 못하는 게 아니라 예견 지금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되지 못하는 거니까 삐삐가 맞다. 자, 그리고 이것도 between 뒤에 어몽 틀렸다고 적어보고 어몽 틀린 이유는 왜 그러지? 이거 between은 둘 사이일 때 말이에요. 어몽은 뭐고는 셋 이상 사이일 때. 오케이. 자, 당신 언나운서가 뭐지 이거? 언나운서 이거? 너 이거 모를 리가 없어. 뉴스에서 이거 뭐 하는 사람 뭐 아나운서 뭐 하는 사람이야? 뉴스를 발표한 사람이지. 발표하다 말하더라. 발표하다. 당신은 발표해야만 돼요? 당신의 인텐션? 의도를 그러니까 확실히 마련드리니 발표한다는 얘기다. 동정사 꿈이죠? 그만두고자 하는 의도를 확실히 말해야만 됩니다. 그 직업으로부터 오직 봐봐 조건이부터 말하긴 하는데 오직 뭐 할 때만 이렇게 돼요. 오직 네가 당신이 갖고 있을 때만 당신의 possession이게 소유거든. 소유하고 have가 먼저 갖다죠. 이렇게 연결시켜줘. 뭘 갖는지가 없지 지금. 이렇게 연결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얘가 정말 삽입된 거예요. 오직 뭐 할 때만 그만두겠다는 의도를 발표해야 되냐. 당신이 당신의 수중에 글로 쓰여진 서명이 된 제안이나 고용 계약을 수중에 갖고 있을 때만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부의 목적어가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봐봐. Writing 맞아 틀려. Written 자리에 Writing 틀리죠. 왜? 뭘 꾸며 뒤에 제안이나 고용 계약을 말하는 거잖아. 쓰여지는 게 맞지. 그죠? 마찬가지로 ing 서명하는 맞아 틀려. 틀려. 서명 되니 맞지. 항상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어법으로 기본을 챙겨야 돼요. 자, 그다음 요 뒤에는 요 고용계약서에 대한 설명이에요. 회사 이름이 letterhead가 그 편지지 위에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 with 어떤 상태로 나란히 있는 start date 당신의 새로운 직업에 대한 나란히 쓰여있는 시작 일을 시작하는 날짜가 쓰여있는 그리고 그 편지지 위에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때만 그만두겠다고 말해라. 확실히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저에게 있어서 this 이거 위에 있는 거 바로 요로 할 때만 그만둔다고 말하는 거 요로 할 때만 요 앞에 있는 데 던지겠다 요로 할 때만 그만둔다고 말하는 것은 자 가다 보세요. as의 뜻이 뭐라고? as의 뜻은 뭐죠? 됩니다? as의 뜻은 뭐지? as 비만큼
A를 앞대줘요. 이거 위에 있는 이러한 내용은 뭐만큼 뒤에 거 먼저 할까? 자, 데티아를 제안하는 것만큼이나. 자, 뭘 제안하는 거? 당신이 봐봐, 이것도 뭐가 들어갔어? 제안이 들어갔지, 그지? 이 뒤에 should도 생략이 또 가능해요. 당신이 양쪽 길 양쪽을 다 봐야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만큼이나. 뭐 하기 전에? 길을 건너기 전에 양쪽 길 보는 건 기본이잖아, 그죠? 길 건너기 전에 양쪽 길을 둘 다 봐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어떻다? common sense가 뭐라고 이게? 상식. 상당히 상식의 문제이 될.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다. 자, 그 다음 어법 보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를 어법으로 내볼까? 요걸 해볼까요? 제가 여기 해봐봐, 여기. 여기에, a much issue는 틀렸다고 체크해보고, a much issue 틀렸다고. 자, 이거는 as 사이에 들어가면 형용사가 앞으로 이동하고 어가 약간 뒤로 가는 것이 어순으로 정석적으로 바뀌게 돼요. as 사이에 들어갔지, 그지? 그래서 much가 약간 앞으로 간 거예요. 여기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as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되고. 자, 또 하나. 그리고 여기에 여기 있죠, 앞에 거. 앞에다가 so라고 쓰고 s로 쓸까? 앞에 as에다 so라고 써 x를 써서 틀렸다고. 그 이유는 뭐라고? 이거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라고? as 구조라고. so가 될 때가 있어. 언제일 때만? 부정이 있을 때만 so가 되거든. 부정이 없죠? as에 써줘야지. 요거 자, before crossing, cross 틀렸다고 적어볼까? cross 틀린 이유는? 왜 그러지? before가 뭐다 저게? 전치사야. 뒤에 동명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오케이. 이거는 좀 쳤다 하자.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에 잠깐 쳤다.